무만 미리 안전. 무만 먼저 해야 되니까. 아이고, 내가 살다가 남의 집 며느리 밥을 얻어먹네. 양념만 해줄게. 어, 됐어. 내가, 야, 내가 안 해야 하는데 자꾸 한다, 안 할래, 나. 아니, 해주시면. 내가 안 해야 하는데 네가 하는 걸 얻어먹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가. 여기다 양푼, 근데 여기다 밀가루 반죽을 해. 안 되겠다, 내가 가든지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도와줄게. 아니요, 아버지. 화 다 했어? 한 거야, 이거? 네. 어, 다 한 거예요. 정리 뭐 할 거 있니? 뭐 다 했는데, 이거. 이제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거야. 쌀뜨물에 해서 비린내 나지 말라고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양념장은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 양념장은 위에다가 이렇게 얹으면 돼. 맞지? 그렇지? 맞아. 어? 되게 간단하... 왜 간단해? 엄청 간단하게 하시는데? 누구?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하신다니까. 네. 다 됐어. 그럼. 어. 어머, 너무 간단한데? 어. 훌륭하네, 뭐. 그러니까 묵 할까요? 어. 넓은 접시 하나 갖고면 묵 썰어갖고. 아, 묵은 안 데쳐요? 선생님? 묵을 왜 데쳐니? 묵을 푹 끓여야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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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니, 묵도 안 먹어봤니? 도토리 묵이나 이런 거? 끓여서 데워서 먹어? 재밌다. 어머, 어떡하냐. 묵을 대지 안 데친다는데. 묵을 안 데치냐. 어, 미치겠다. 어떡해. 아이고, 재밌다. 재밌어. 네가 애지 뭐. 묵을. 아이고, 어쩌구나. 진짜 실화다, 실화. 이 칼 좀 씻고 와, 아까 비린내 나서. 조심해라, 칼. 네. 저기야, 이 여자. 아니, 전혀 가면. 이거 다 치울까요, 선생님? 이거. 어. 뭐 서툴면 서툴른대로 그냥. 선생님 뭐 할까요 이제? 저 냉장고에 김 밑반찬 가져와. 아, 네. 봐봐. 끄집을게. 냉장고에 밑반찬 가져온 걸 이제 그 쭉 놔야 돼. 와, 밑반찬. 옳지, 이런 데다 담아야 돼. 이게 이쁜 것 같아요. 응. 접시, 아, 젓가락. 아유, 아주 뭐. 아이고. 맛있겠다, 보기만 해도. 싹 다 치우면 돼. 저, 제 애기 이제 오늘 가면 너 몸살 난다. 어때? 저기 아직 서툴지만은 우리 며느리. 부지런해.
바지런해? 모르는데 알려고 그러고 바지런해서 괜찮아. 그래야 되고? 말귀를 빨리 알았더라. 아, 그래요? 금방금방. 근데 돌아서면 또 금방 잊어버리죠. 아니. 어이. 고마워. 또 뭐 가지고 올까요? 아니야, 이제 다 했고. 네. 올라와. 맛있겠다, 보기만 해도. 묵은 그냥 먹는 거야. 아, 진짜로? 어. 아, 그럼 뭐 묵 안 먹어봤니? 어디 가서? 어, 먹어는 반대고 무조건 삶아서. 묵은 다 이렇게 묵을 죽수도 쏘아갖고 굳은 게 묵이야. 우와, 맛있겠다. 이제 일로 와서 네. 내 옆에 앉아서. 어. 대파를 여기다 쫙 깔아. 이거 안 하고요? 안 깔고 이제 밀가루를 하는 거야. 얼마큼요? 아니, 이제 내가 이렇게. 두꺼우니까. 골고루. 숟가락으로. 됐어. 아, 선생님 이것도 양념을 하신 거예요? 어. 아, 살짝 그리고. 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갖고 이걸로 꾹꾹 눌러. 뒤집어야 돼요? 아니, 아니, 이따. 아니, 이걸로 뒤집어. 아니, 아유, 아주 뭐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에 뒤집어야 돼. 이거는 한 판승이야, 유도로 말하면. 어, 뒤집을 때. 뒤집을 한 때. 번에 딱 이게 해야지. 어, 어. 해, 네가 해. 어, 난 못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따가 보라야. 네, 이거 손으로. 이거를 응. 아니 깊이 넣어갖고. 깊이 넣어서. 돼, 이따가. 받침을 밑에로 저거 받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응. 이따가 이걸 조금 더 익은 다음에. 오빠 떨어져 오지 마. 이걸 이렇게 넣어야 돼. 응. 안 해요. 이 비 오는 날에 이 비 오는 날에 이 저는 예술이야. 예술이죠. 잘 맞지. 네. 아유, 기가 막혀. 아, 그래? 응. 어머, 옛날 왜? 집 같아. 어머. 아니, 아니, 안 열려요. 들어가. 가있어? 들어가. 응. 어, 들어가. 어머, 괜찮아. 어머, 어머. 뭐야? 오빠! 정수 왔어, 정수. 어머, 괜찮아. 어머, 어머. 뭐야? 오빠! 정수 왔어, 정수. 아까 김정수 씨 찾았는데? 아이. 왜 이래? 형님은 죽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 씨 찾았는데? 어머, 정수야, 어서 오니라. 언니, 안녕하세요. 얘 도우미, 아. 황보라라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며느리. 우리 며느리. 아, 아니야. 아, 네가 황보라구나. 네. 어. 그래. 처음 뵙겠습니다. 어, 그래, 처음 봐. 그래, 처음 봐. 들어가자, 비 맞고. 그래. 오늘 그자도 귀한 손님 온다고 그래서 음식을 지가 준비한다고 그래서. 어머, 그래서. 보라가 다 해, 지금. 아, 정말? 어. 어머, 고마워, 나는 고마워, 어머, 고마워. 프라이팬 좀 갖고. 어머, 이뻐라. 아이고. 아, 어. 너무 멋있다. 얘 지금 음식 가르치는 거야. 어머, 가르치는 거야. 언니가 나도 오늘 배우려고 왔어요, 언니한테. 어. 이거 뒤집어봐. 자, 한 번에 싹.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아니, 아니, 갈라진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해봐, 해봐. 가감하, 실패. 가감하게. 가감하게. 어. 야, 여기야 칼, 여기가 갈라진다. 어, 거기를 갈라진다. 약간 여기가 약간 손을 이렇게. 여기가 여진이. 야, 여기가 칼, 여기가 갈라진다. 갈라진다. 여기가 약간 야, 여기가 칼, 여기가 갈라진다. 어, 갈라진다. 여기가 약간 손을 이렇게. 여기가 여진이 생겨. 어, 네. 됐어. 어, 됐어. 이렇게 약간 내고서. 어, 그래서. 그래서 싹. 어, 됐어. 어, 됐어. 어, 다행이다. 성공, 성공, 성공했어. 잘했어. 아, 됐어. 어우, 배고파. 어. 배고프지? 근데 네. 맞춰서 아예 수고했다. 야. 아침도 안 먹고. 어. 여자애. 아유, 이게 남자로 던지네. 어! 오! 어! 오! 오빠! 죽었잖아.
예. 너는 봤어. 정말 니네 야. 시아버지 살림 잘해. 그래 네. 음식 잘해.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있어. 와, 좋은데. 오빠 이거 덜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내려. 내려. 어 이렇게 놓으면 돼. 어 맞아 맞아. 됐어. 이제는 나도 돼. 아우 전 하나 부치길 잘했어 더. 자, 보라야 이거 받아봐. 요리 제가 항상 저희 어머님이 만들어준 거 차려만 드렸거든요. 제가 직접 만든 적이 없어가지고. 좀 배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오징어도 껍질 벗기는 거 그것도 처음 알았고 진짜 며느리 교육? 그게 진짜 받은 거죠, 실제로. 너무 따뜻하고 친딸 대해주시는 느낌이었고 예, 감사하죠. 와 진짜 맛있겠다. 어머 맛있겠어요. 반찬을 네. 파김치랑 그런 거 다 나는 집에서 다른 거는 뭔데 이런 걸 못해 이런 거 집에서 가져온 거야 명엄마가. 고구마 줄거리 이런 거 얼른 오시오. 잘 먹겠습니다. 패션으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지. 그래. 아니 제가 한 게 아니야.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우리 저 대가. 네. 수미 씨한테 박수. 아니야. 아 이렇게. 나는 훈수만 뒀어. 아 그게 얼마나 큰데. 너 몸살 나겠어. 얘 부엌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 많이. 잘 먹겠습니다. 지수리 해주세요, 지수리. 맛있다, 갈치조림. 이거 안다고?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 하는 모습이 귀엽고 어 그게 좋아서 뭐 어떻게 만들든 간에 그래도 본인이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뭐 조금 부족함도 시간이 가면서 채워지니까 뭐 저는 만족합니다. 맛있다. 해체를 이렇게 이렇게 잘하세요. 전집 분위기도 확실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닭가림하고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거 네.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고소하고 야 결혼하면 파전 요 오늘 한 것대로 해갖고 니네 신랑 이거 진짜 맛있다. 저 근데 아, 오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양념을 있지. 하셨더라고요 아까 그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나 이거는 네. 배우고 싶어. 이거 어떻게 했니? 이거? 응. 프라이팬에다 해야 돼. 아, 밥솥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프라이팬에다가 알지 그거는 내가 알려주는 거야. 저런 거 프라이팬 사진 찍어가. 이거 프라이팬에다 간장만 조금. 아 간장요? 해물에다. 참기름 향도 좀 난 약간. 이건 프라이팬에다가 알지 그거는. 아 이거는 내가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진 찍어가. 얘 어떻게 해물 파전 할 생각을 했니? 아버지가 원래 고기를 안 좋아하시고. 예. 생선을 좀 좋아하시고 해산물 쪽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리고 감자 별로 안 좋아하셔서 일부러 무. 감자 안 넣고 무만 해가지고 그거랑 도토리묵이랑 이렇게 해서 가을에는 무가 맛있어서 조림에 거의 무 넣는 게 좋아. 가을 무는 산삼이라고 그랬어. 이게 언니 앞에서 내가 지금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있잖니 쌀뜨물도 하지만 네. 멸치국물 내갖고 하면 더 맛있다. 그래 그렇게도 해. 요새 왜 알 육수 내는 거 팔다니. 요리고수 하나를 팔아. 하나 그거를 휙 넣어. 그거 넣고 하면 맛있어. 근데 뭐 저 도움을 네, 너무 많이 받았지만 네. 그것도 맛있게 잘 만들었어. 아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예. 맛있다. 얼마나 몸이 빠른지 몰라. 그래? 뭐 아주 그냥 그 한마디 하면 두마디 알아들어갖고 잘해. 오늘 그래도 야 좋은 점수 따서 정말 다행이다. 나도 걱정했는데. 금방 치울 거 알아서 싹싹 치우고. 그래야 돼. 오빠 며느리 잘 봤어. 딱 얘하고 10분 되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좋더라. 아유 다행이다. 치우고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너 몸살은 날 거야. 안 하던 일을 또 힘써 다 시키고. 그렇지. 내가 보라, 이 대파김치도 한번 먹어봐. 와, 이거 처음 먹어본데. 수면이 먹고 가면은 와, 진짜 맛있다. 잘했어요. 잘했어. 처음 안 해본 사람은 매운탕 기가 막혀. 예? 용호 형. 어. 빠가, 빠가. 빠가, 괜찮아. 예. 야, 그거 돼, LP? 예, 된다고. 돼? 예. 예, 형님. 아유, 잘 지냅니다. 던져가지고, 왜 그때. 던졌다. 왜 그것 때문에 피곤해. 이거 뭐예요? 뭔 놈인가 봐. 얼굴도 소리가 신통하다. 좋다. 비가 내리면 딱 맞네.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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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한잔 생각 안 나? 정수 씨는? 나지, 나기는? 나지. 막걸리 숟가 한 잔? 네, 주세요. 있어? 예, 있어요, 드릴게요. 예, 있어요, 드릴게요. 저 막걸리 드리려고 안 그래도 센스 있게 합니다. 뭐, 오늘 갈 것도 아닌데 뭐. 이긴섬에 쌤하고 네. 한 잔씩 조금. 네. 야. 개인아. 네. 저거 주머니 바꿔내라. 나는 방법 있잖아. 예, 예. 중근형. 나 조금만 깨끗만 흔들라면 뚜껑을 덮고. 야, 흔들어. 흔들어. 아니, 자. 안 흔드는 게 좋아요. 안 흔드는 게 좋아. 머리 흔들라는 거지? 아니. 어지러워. 보라 한 잔 뭐. 아, 저는 그럼 받기만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만. 정수가 따라가. 여기 앉아, 보라 일로. 네. 보라, 보라고 한 말씀 오세요. 오늘 뭐 감사합니다, 오늘 네. 또. 우리 참. 어, 우리 네. 저. 좋은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고 우리 네. 보라고 네, 오늘 음식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 내가 남의 집 며느리 손에 밥을 얻어 먹네. 애썼어.